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아, 정말 명품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더 이상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해야 되나요? 네. 아, 제가 강사, 전문 강사 출신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애텀에 입문해서 애텀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본, 그리고 이제는 로얄 마스터이고 또 로얄 클럽 연봉 2억에서 4억 사이 성공자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 정말 영광이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젊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 멋진 분들. 제가 초창기 때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초대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유유상종이라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요. 의도는 그래요. 그래요. 예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초대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 훌륭하죠. 그죠?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훌륭하죠? 예. 네,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제 생애 가장 어려울 때 저는 접했어요. 어려울 때. 그래서 처음에 저는 화장품을 제가 하나 구입해 가지고 얼굴에 발랐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촉촉하니. 제가 악건성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웬 화장품부터 얘기하지만 저는 화장품에 의한 애터미 비전을 정확하게 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때문에 애터미 가치를 제가 알아봤죠. 너무 좋고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다단계야? 다단계 하면 어떤 거예요? 좋은데 정말 비쌌어요. 그죠? 너무 비쌌습니다. 과거에 제가 두 누님이 이런저런 과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돈 10만 원 원가 되지 않는 자석료를 제가 두 개를 짊어지고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300만 원이 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정말 비싸게 유통되는 게 이 업계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싸다? 이거는 어쩌면 저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한편은 들었어요. 근데 다단계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저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알리는 과정에서 많이 주저할 때도 있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초창기에 많이 망설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과거에 식자재 유통했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전혀 다른 이 업계에서 제품을 들고 말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애터미 제품 들고 애터미를 아십니까? 하면서 누구한테 다가설 때 많이 망설여지고 아마 주저하는 그런 어떤 출발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이 정말 경영의 목표를 고객 성공에 뒀다라는 거죠. 회장님이 고객 성공을 경영 목표로 첫 번째로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조금 전에 강의 쭉 들어보니까 회사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겠다. 이 선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어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내야만이 저처럼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자, 귓구멍을 뚫어라. 여러분들 귀를, 그죠?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여시기 바라겠어요. 귓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한테 정보 전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 얘기하고 인디 1번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애터미 이 어깨가 정말 편견,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잘 드릴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는 동안에 수많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듣게 됩니다. 근데 성공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애터미를 간 둔 사람들 실패자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되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자들 하다 간둔 사람들 여기 세미나 한두 번 참석해 봤지만 애터미를 이런저런 이유로 간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식당을 접었던 사람에게 식당에서 어떻게 돈 버는지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안 되겠죠. 식당을 정말 잘 경영해서 돈 번 사람한테 물어야 되죠. 그죠? 그러듯이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그러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지금은요 초대되기까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애터미 다양한 동영상 이거를 아마 50개, 100개 정도 듣고 오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오셨을 거라고요. 설령 여러분들이 애터미 동영상 회장님 강의, 이상인 박사님 강의 이런 강의를 듣지 않고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애터미 결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들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요.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운명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멋진 유산을 여러분들이 남기는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들어라. 지금 애터미 채널 애터미 들어가 보면 좋은 동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죠? 유튜브 들어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은데 가능한 한 채널 애터미 앱을 깔고 그 앱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다 보면 애터미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회사 소개를 정말 멋지게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애터미 시작할 무렵에는 이렇게 센터에 와도요 한 사람 딱 누군가 초대하게 되면 초대자와 새로 초대된 사람하고 둘이 듣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강의하다 보면 중간에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애터미 비전을 주기에는 애터미도 사실은 보여줄 게 별로 없었고 또 애터미 강사도 초창기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애터미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하는 동안에 해외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비전이 뭐였냐면 글로벌 원 마케팅이었습니다. 애터미 특징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무한 단계, 그죠? 무한 단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소득의 상한선 이런 것보다도 무한 단계인데 글로벌 원 서버, 원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한국에 5천만이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인류가 80억의 인류가 나의 고객이 될 수 있겠구나. 나의 멤버십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시장의 크기를 본 거예요. 시장의 크기가 보이니까 이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결단했어요. 이렇게 정말 시장이 무한대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때 우리 스폰서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애터미가 월 1억씩 내가 벌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터미 몰 플러스 또 다른 내셔널 브랜드 몰이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근데 10년 전에도 그죠? 이미 회장님 박항 회장님이 구상하고 계셨어요. 애터미 몰 플러스 내셔널 브랜드 아자몰을 구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 창업 이전부터 회장님은 고객 성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멋진 리더였다. 그래서 제가 그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이제라도 동영상을 많이 좀 이렇게 접하시면서 애터미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지금 요즘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중에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 동영상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이 좀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애터미 시스템에 제대로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제품은 거반다 제대로 쓰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오늘 처음 오셨다. 몇 분 여러 분 계시네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먼저 나부터 애용자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애터미 제품은요, 누구한테 파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애터미 초창기 때 저의 아내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교회 사이 가고 있지만, 물론 애터미도 같이 관심 갖고 있지만, 근데 초창기 때 누구한테 애터미 전달하는 게 아주 쉽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사역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회장님 강의를 듣고 오신 거예요. 강의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은 자신감 있게 제품을 좀 들고 나가야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강의를 들었길래 자신 있게 제품을 들고 나가나 했더니 그거죠. 정말 누구한테 애터미를 파는 일이 아니고 나한테만 파면 된다. 나한테 파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면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한 거죠. 우리 사업이 소비가 소득이죠. 소비자가 사업자입니다.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고정 소득으로 연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죠? 제품 몇 가지 쓰는, 한 달에 1000포인트, 10000포인트, 그거 일으키는 내가 소비자가 아니고 전제품 애용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우리 제품은 제품에 정말 감동이 있어요. 제품마다 감동이 있어요. 제가 화장품에 감동이 있었고요. 저는 샴푸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검정 옷 입는 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비듬 때문에. 비듬 때문에. 근데 우리 샴푸를 제가 쓰고 난 다음부터 비듬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샴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화장품과 샴푸, 여기에 저는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 제품 전달에 정말 자신감이 있었고 소비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품의 감동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그래서 전제품 애용자가 되는,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결코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요, 진성 고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만 포인트 쓰는 1,000명 필요 없습니다. 만 포인트 쓰는 만 명도 절대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40만 포인트 쓰는 고객 10명에서 20명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사업이 나로부터, 그죠? 바이너리 달랑 두 줄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고객들을 등록하면서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도 많이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명단 작성을 하다 보면, 명단을 보면 누구라도 다 있죠? 500명, 1000명 명단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 속에. 그런데 그 중에서요, 명단 많은 사람들의 애터미 다 소비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찾아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명단 속에 정말 우리 진성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그 소비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 중에서 정말 애터미 애용자, 제품에 반해가지고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애터미를 써주는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맥 파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소비자 인맥 파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등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등록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품을 애용하고 전달하고 또 이 사람도 애터미 관심을 갖게 되면 좌우로 그 사람의 소비자가 합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본인의 좌우의 멤버십이 확장되고 커지겠죠.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이 커지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지만 회사가 너무 큰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싼 가격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들어보면 누구든지 다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G 무슨 네트워크, 아니면 P 무슨 네트워크 가도요, 보상 플랜 들어보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정말 절대 제품이냐, 절대 품질의 제품이고 절대 싼 가격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사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보도가 무한 단계로 당연히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연히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단계도, 그죠? 무한 누적도, 어쩌면 글로벌 원 마케팅, 원 서버도 전제 조건이 절대 품질, 절대 싼 가격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회장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애터미가 이제 1.0 단계를 지나고 2.0 단계에 접어들었다. 2.0 단계는 네트워크 업계에서 1위입니다. 네트워크 1위에 도전하는 단계. 근데 3.0 단계가 온다. 그건 뭐냐면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1위를 하고 아마 5년, 6년 후에 될 것 같아요. 1위를 하고 그 이후로는 100조의 매출을 향해서 가는 때가 온다. 그게 3.0 단계입니다. 근데 4.0 단계는 애터미가 유통의 모든 회사 중에 1등 하는 그 단계입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유통회사들이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0조 내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트워크에서 1위에서 100위권까지의 매출의 총합을 하면 그게 약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1위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반 유통회사들하고 경쟁해서 1위하는 그런 어떤 때가 올 거다. 그게 4.0 단계인데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람이 불면 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바람일까요? 바로 소비가 지금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소비 생활이 지금 비즈니스인데 소비 생활이, 그죠? 그냥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고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여 살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요, 30년 후, 50년 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소비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 당연한 그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불게 되면 애터미는 전 세계 1위 간다. 이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신다고 하면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라고 하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지금 이 불편을 감내하고 감수해 내야만이 먼저 정상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상식이 돼버리면요, 생활비 벌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저처럼 억대 연봉자 이상의 그 반열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과정은 여러분들의 애용자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전 제품 애용자가 돼야 된다. 특히 남자분들은 제품 애용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사업할 만한 사람 잡으러 다니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처음에 명단 작성할 때 사업할 만한 사람, 그죠? 제가 체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작할 무렵에는, 애터미에서 이미 먼저 선배 사업자들도 다 어떤 네트워크에 그 습성대로 애터미를 처음에 접했어요. 애터미만의 완벽한 성공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네트워크 2억개의 어떤 그런 어떤 선상에서 애터미가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멋지게 성공 시스템을 지금 본사가 가지고 있죠. 애터미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 회사 선택의 네 가지 조건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성공 시스템을 본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사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럴 겁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여기 이제 탑인데 해외 멤버십을 많이 제가 거느리고 있어요. 구축했습니다. 제가 그다지 뭐 리더도 아니었고 저는 위에 노종구 단장님이 스폰서님, 노종구 단장님이 본부장일 때, 저는 국장일 때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부터 같이 늘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험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해외 나가서 멤버십 만들어내는 그 어떤 과정들이 과거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점점 회사가 갈수록 전 세계 멤버십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멤버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가 점점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업자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다 과정에 불과하다.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회사가 우리 사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수렴하면서 보완해 가고 있고요. 정말 잘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분들 혹시 멤버들이 있습니까? 아는 지인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해외 지사가 오픈되어 있는 국가들의 사업자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물론 회사 법인장하고 여러분들이 소통하면서 석세스 투어는 해외 법인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멤버십 구성해서 한국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외 지인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해외 만약에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누구 아는 분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저기 벌써 들었어. 근데 그분이 로컬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한국인도 로컬도 여러분들이 드림 투어를 본사에 접수하게 되면 석세스 아카데미 때 초청을 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서 석세스 주관하는 본사에 접수하게 되면 석세스 티켓이 나와요. 조금 전에 강사가 그랬죠? 어쩌면 석세스 좌석표가 없어가지고 치열하다고 그랬죠? 석세스 아카데미가 그렇게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규 사업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에게 석세스 정말 한번 참석하고 싶다 요청하면 아마 다 들어줄 거예요. 본인이 못 들어가도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한국인도 괜찮고요. 로컬도 좋습니다. 초청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석세스 자석 티켓팅 한 사람도 좋고요. 열 사람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함께 거기서 비전 보고 또 우리 센터까지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시스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방향 방법 이거를 정확하게 안내해서 다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센터도 준비할 거고요. 그들이 멤버십을 만들어낼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진행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안내자 포함해서 석세스 자석 티켓팅 주니까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외 멤버십 만들어내면요. 여러분들 해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리드한 사람이 조직이 성장하면 거기서 100년 동안 PV가 올라오는 겁니다. 100년 동안. 그 이후로 계속 올라오죠. 근데 회사가 100년 동안 우리에게 시스템 소득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상속까지 해서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멤버십 만들어내면 100년 동안 올라오는 거예요. PV가. 그래서 하위 매출 내역 보면요. 해외 멤버들 이름도 몰라요. 어떤 나라들은 글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매출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온다. 그 매출의 합산이 우리 소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일을 제가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비전을 봤기 때문에 해외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다니면서 멤버십 만들어냈더니 그쪽의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빨라요. 한국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해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하면 좋은 어떤 성공자로 바로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오토 판매사, 여러분들이 오토 소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애용자가 돼서 오토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미나장에 앉아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장에 앉아있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근데 세미나장에 앉아있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초창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미나 시작하면 핸드폰 다 죽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 여기서 1시간, 2시간이 여러분들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요. 핸드폰 전화하면 들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남들한테 피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미나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자의 어떤 그런 길을 출발한 거예요. 세미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세미나를 참석해라. 100%.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장 가보면 회장님도 그 말씀 하세요. 오롯공장에 가서 그죠? 회장님에게 어떤 리더가 조카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 그러면 성공해. 회장님 딱 그 말 한마디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 그러면 성공입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미나장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부업가 세미나죠? 어쩌면 여기에 부업가 세미나에 대다수는 자영사업자들도 있고요. 또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많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되냐면 이제 내년부터는요. 부업가 세미나를 저기 양재 덕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석세스 전주, 석세스 주간 전주 화요일 날 밤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부활이 되고요.
금년 11월 22일, 12월 19일, 금년에 11월 12월에도 날짜는 다릅니다. 요일이 다릅니다만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부업가들도 본사가 주관하는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작합니다. 또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1박 2일, 1박 2일은 아니지만 석세스 아카데미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진행되죠. 석세스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석했으면 좋겠다. 월차 육아를 내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하루 문 닫고 반드시 우리는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적인 사업자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죠? 월 20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그렇죠? 기회비용이 발생됩니다. 월 2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4년 동안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 등록금하고 용돈하게 해서 설령 4년 동안에 한 5천만 원 쓴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이 기회비용입니다. 그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지불해라. 지불하지 않고는 월 1억을 어떻게 여러분들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하고도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폰서가 안내한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월 1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석세스 아카데미 때는 임페리얼 승급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월 1억 받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이런 결의하는 결단하고요. 마음속에 가슴에 품는 10억을 품는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어떤 결단하지 않으면 자꾸 성공은 멀어져 갑니다. 성공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꿈이 멀어져 가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꿈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꿈으로부터 멀리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뒷걸음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대가 지불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죠?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생겼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대가 지불했어요. 그만큼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해라. 주도적으로 해라.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한번 참석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했는데 원데이 세미나 한번 참석하고 석세스 참석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거래처에 이 식재료를 미리서 다 납품해야 돼. 이게 가능해요? 어려운 얘기죠. 재료 납품하는 사람이 미리서 주문받고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점점 줄죠. 줄게 저는 행운이었어요. 주니까 너무 신나서 좋았어. 왜? 애터미 몰입할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까. 스스로 정리하기는 어려웠는데 그 애터미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정말 미리미리 이렇게 넣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석세스 참석하기 위해서 작은아버지 5형제, 아버지 5형제, 작은아버지 5명이 계셨는데 6형제 5명, 작은아버지 다 죽였대요. 석세스 아카데미 가는 날 다 죽이셨대. 그래서 나중에는 회사에서 본인을 자르더래.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니까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러더라고. 잘려서 그 사람이 로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려서 로얄이 된 겁니다. 인생 세용지만 많이 들었죠? 뭐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 대로 진행된다? 그거는 거의 뭐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성공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 정말 멋진 회사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야 돼. 시스템에 100%. 그래서 시스템에
퐁당퐁당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참석하겠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죠. 근데 누군가에 깨서 나오면 뭐가 돼요? 쿡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폰서님들에게 세미나 일정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들에게 주도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100% 시스템에 들어오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한다고 하면 스폰서님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여러분들을 후라이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체로. 그래서 줄탁 동시로 생명체로 부활하는. 그래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스폰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시스템 참여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애터미 회사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믿어보셔요. 뭘 믿어보시냐면 정과 득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뿌린 대로 다 거둡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100%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100% 여러분들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왜? 회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경영 목표예요. 회사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연봉 2억, 3억이잖아요. 여러분 성공 못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는 결의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 아주 나는 진짜 성공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의하는 하루가 됐다면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석세스까지 모두가 다 정말 참석하는 그런 어떤 멋진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